굳이 이 신길은 우리 같이 옛날에 저 얼음 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 명령을 받들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니거든. 애들이 그런 내공을 쌀 줄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신병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네. 요즘 신병을 겪는 분들이 유독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자연 그대로의 우리 이 산을 좀 건들지 말고 그대로를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아주 길난다고 산 허리를 끊어나 조금 좀 편하게 다닐라고 터널을 뚫지를 않나 산맥마다 다 끊어놓은 거야. 그러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우리가 이 무속 생활이 이렇게 기승을 못하던 시절에는 복술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앉아서 축원해가지고 귀신을 막 가둬놓고 사악한 귀신들은 호리병에 만들어서 가둬가지고 찰흙으로 병을 딱 그냥 봉해가지고 산속에 다가다가 못 나오게 하느라고 그 산맥을 다 끊어놔가지고 그 몇천 년 몇천 년 된 그 영가들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니야. 산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너도 신 나도 신 앞으로는 그렇게 다 끊어놓게 되면은 이 풀립에도 신이 와요. 이슬에도 신이 매칭되는 거야. 이 정도로 신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는데 굳이 이 신길은 우리 같이 옛날에 저 얼음 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 명령을 받들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니거든. 할 줄을 몰라서. 그리고 하도 요즘 자식을 안 낳고 키우는 시대라 하나만 가지고 애지중지하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내공을 쌀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가는 것보다는 네 취향에 맞는 거를 거기에다가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병 앓는 사람들이 끼가 많아져요. 끼가 많아져. 그래서 거의 뭐 연예인 쪽으로 아니면 뭐 예능 쪽으로 지가 이렇게 돋보이는 쪽으로 부모들이 요즘 밀죠. 현명한 부모들은 밀어요. 일단은 신이 오게 되면은 그걸 끼를 못 부리게 하면은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형제가 열이면 뭐래. 그 사주가 남다르면 꼭 그 사람한테 그 신이 내려서요. 내려서는데 밥도 못 먹고 괜히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까매지면서 피질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말만 해도 두두두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꾸 나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남의 거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할 줄 몰라. 그러면 그게 오래 놔두게 되면은 아주 자리를 잡아버리면 사람을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버려. 무능하게. 그런 영가들이 내 몸에 치우쳐서 혈맥마다 꽉 차고 들면 나를 요지 부동을 못하게 만든다고. 배짱도 없이 만들지. 그러면 뭔 말만 하면 눈에다 불을 켜고 댐벼들지.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어떤 때는 과하면 엄마한테도 이놈아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칠 때도 많아. 그게 바로 이제 영가의 조종인데 애가 막 발랄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밝게 하다가 갑자기 탁 그냥 침수될 때는 바로 이 신을 의심해야 되는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이 정말 신이 많아졌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신을 있다는 그런 분들은 정말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로를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지. 그럼 진짜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도 여러 가지로 받아요. 사업이 해도 해도 무너지는 사람. 금전을 바닥을 내는 신도 있고요. 건강을 아주 해치는 이런 신도 있어요. 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만나면 인연이 짧아. 길게 못 가고 이런 신도 있고 그래서 오직하면은 사주가 남다른데 내가 술썸수번 공을 닦고 올라선 열매라야 내 열매가 되는 거지
어? 공짜 열매가 어디 있겠나. 사주가 남다른 사람들은 사주 팔자가 남다르다 이래 우리는. 그러면 니한테 뭐 좋은 게 있었겠니 무당되라 이러지. 그런 사람들은 사주 팔자가 남다른 사람들은 신기를 가야 되는데 아주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서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글로 엄마 보고 막 대동빛을 내서라도 밀어주라 그래. 그 대신에 너는 열정 있게 아주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권해주죠.